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10월 말인 지금 날씨도 쌀쌀해지니 옷 입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겨울 시즌 활용하기 좋을 코디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우터를 필수로 걸치는 날씨이다 보니 이너 하의 조합 고민이셨던 분들 다 들어와. 들어와. 준비되셨어요? 옷 조합 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컬러 조합을 좀 많이 녹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스타일의 컬러 조합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가장 먼저 남성분들 옷장에 가장 많은 FW 컬러가 뭐냐 싶으면 무채색인 그레이, 차콜, 블랙 요런 류일 것 같은데요. 블랙 컬러 아우터를 입으신다면 웬만한 이너 컬러 다 잘 받아주는데 그렇다고 무채색 코디를 하자니 모나미 룩은 좀 그렇고, 그래서 살짝의 감성은 더하고 싶은 분들께 저는 그레이 톤온톤 조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의를 좀 더 어두운 그레이로 잡으시면 조금 더 활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우터를 그레이, 차콜로 가주시고 팬츠를 블랙으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아우터와 이너의 톤온톤 조합, 이럴 경우에 블랙을 상체 쪽에 활용하시는 것보다 좀 상체가 밝아져서 좀 더 라이트한 느낌으로 코디하실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채색 코디는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 넥타이나 신발 이런 걸로 포인트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Stalkers. 다음은 무채색 아우터에 실패 없는 국밥 조합, 베이스 컬러를 활용한 상하이 조합인데요. 보여지는 상하이 코디 위에 블랙이나 차콜, 무채색 아우터는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를 활용해 주실 땐 어떤 베이스 컬러 팬츠가 와도 다 잘 어울리는데, 이럴 때는 이너의 셔츠를 활용해 주셔서 좀 더 센스 있는 코디를 활용해 주셔도 좋고, 동일하게 하이에 그레이가 와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이 이너 셔츠가 받쳐주기 때문에 예쁜 거죠. 그리고 이너 쪽에 살짝의 컬러 포인트를 줘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또 빠질 수 없는 베이스 컬러 팬츠, 올리브 치노 팬츠, 옅은 그레이 컬러를 얹어주셔서 너무 묵직하게 가져가지 않고 좀 밝게 가져가셔도 좋고, 이너로 짙은 올리브를 활용해주셔서 좀 더 남성미 어필 가능한 컬러 조합도 좋은 거죠. 다음 브라운. 이 브라운 컬러를 은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브라운 컬러, 그 어떤 데님류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휘뚤마뚤 데님과 입어주세요. 물 빠진 브라운 컬러감도 톤 다운된 컬러감들과 같이 매칭해주시면 조금 더 빈티지한 룩으로 풀어낼 수 있으니 브라운 어려워하지 맙시다. 다음은 네이비 베이스 컬러 활용이에요. 묵직한 네이비,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컬러 조합은 그레이 톤의 아우터와 함께 매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톤 다운된, 조금 우아하면서 고급스럽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 조합. 하지만 이 컬러 조합을 생지 데님으로 좀 캐주얼하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Stalkers. 컬러를 시도해보고 싶지만 아우터나 팬츠에 컬러 포인트 주긴 쉽지 않죠. 그때는 아우터나 팬츠 무채색으로 가주시고 이너, 상의 쪽에만 컬러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너에만 컬러감 주는 거 어렵지 않죠. 요즘 트렌디한 컬러웨어 버건디, 레드 계열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우터나 팬츠를 그레이, 차콜 요런 톤으로 가져가 주신다면 핑크톤의 이너 매칭 강추드리고 싶어요. 핑크톤이 꼭 아니어도 파스텔 계열, 개인적으로 핑크와 그레이 조합 남성분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뭔가 괜히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옷장에 그레이 톤들이 많다 하신다면 포인트 컬러로 핑크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우터를 블랙으로 갔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상하이 밝게 가져가 주시되 아우터로 좀 톤을 눌러주는 거죠. 완전 표백 화이트 느낌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땐 크림 아이보리 쓰면 너무 포근하잖아. 아우터가 그레이와 차콜일 때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생지 데님, 이 네이비 톤과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특유의 그 고즈넉한 느낌을 네이비가 묵직하게 잘 받아줘서 그 조합이 참 예쁘더라고요. 꼭 네이비가 아니시더라도 네이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이템, 생지 데님 이런 거 활용해서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쁘죠. Stalkers. 다음으로 많이들 갖고 계실 아우터 컬러, 올리브 베이지 브라운을 활용한 조합들입니다. 이 세 가지 컬러는 FW 하면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 시즌 코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무래도 딱 봤을 때 보이는 부피감, 면적이 가장 큰 부분, 아우터와 팬츠이기 때문에 이 두 톤을 먼저 맞춰주시고 코디를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이 룩은 브라운과 베이지가 조화를 이뤄주면서 그린 올리브 톤이 빼꼼하고 포인트를 주는 거죠. 추가적인 팁이 있다면 팬츠나 아우터를 조금 어둡게 묵직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너, 상의 쪽에 조금 밝게 가주시면 칙칙하지 않게 겨울 코디 하실 수 있습니다. FW 시즌 컬러 조합을 공부하기, 참고하기 좋은 스타일이 있다면 아메카지 워크웨어예요. 뻔하지 않은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워크웨어 스타일링 보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렌지, 버건디 이런 컬러 포인트 활용하는 거, 막상 입어보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컬러 포인트는 확실히 사라지는 거죠. FW 시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니트예요. 니트, 가디건, 니트, 아우터류. 시각적으로 보고만 있어도 포근하잖아. 니트 원단감에서 오는 그 특유의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밝게 가져가도 따뜻한 느낌 물씬 느낄 수 있죠. 톤온톤 룩으로 담백하게 입어주셔도 좋고 캐주얼하게 경쾌하게 활용해주셔도 좋아요.
추워 보이지 않게 밝은 컬러 톤을 FW로 활용하고 싶다. 니트류들 강추. 두툼한 봄버류 남성분들 자주 입으시죠? 봄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남성미를 살려서 워싱 들어간 데님류 이런 거랑 매칭해주시면 예쁜데 아우터 상의 하의 중에서 한쪽만 조금 밝게 가지고 가셔도 너무 칙칙하지 않게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바지가 될 수도 있고 아우터가 될 수도 있고 상하의를 올블랙으로 맞춰주시고 아우터에만 컬러를 넣어주셔도 너무 예쁜 룩이죠. 뭔가 정돈된 느낌의 컬러 포인트로 하지만 요 컬러 조합을 좀 캐주얼하게 풀어내셔도 되는 거예요. 많은 컬러를 활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블랙을 깔고 그 다음에 그냥 겉에다가 컬러를 얹어라. Stalkers. 마지막은 네이비 아우터를 활용한 코디들이에요. 네이비가 아우터로 올 경우 주로 클래식한 느낌의 스타일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클래식 코디들 찾아보면 많죠. 하지만 이 클래식 코디를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 팬츠랑 매칭하는 거 추천이요. 그리고 또 살짝 빈티지한 감성, 물 빠진 의류들과도 매칭하기 좋은 게 바로 네이비인데 이렇게 하면 빈티지 캐주얼 완성이잖아. 네이비 아우터 또한 블랙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좀 묵직하게 톤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너나 팬츠에 조금 밝은 컬러감을 가져갔다. 그래서 FW 치즈는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이럴 때 네이비 컬러로 눌러주기 좋죠. 클래식하게 치노 팬츠 활용해 주셔도 좋고 빈티지 캐주얼 무드도 찰떡같이 소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비와 추천드리고 싶은 거 따뜻한 컬러감인 핑크랑 퍼플과의 조합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네이비 아우터를 활용하되 나 컬러 포인트 주고 싶다. 핑크 퍼플 기억해 주세요. 핑크 퍼플 컬러가 좀 세기 때문에 팬츠는 조금 톤 다운. 상의 포인트만으로 충분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가장들 많이들 갖고 계실 블랙 그리고 혹은 베이스 톤의 아우터들 위주로 코디 한번 조합을 짜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조합이 모든 컬러 조합도 아니고 모든 코디 조합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 아이템들의 조합이 마음에 들었다 혹은 저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들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코리안 겨울 길고 길잖아요. 좀 다양한 스타일로 옷 입는 제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코디 카페에도 많이 좀 올려주세요. 좋은 건 같이 봐야지.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조금 더 추워진 패딩 코트 막 이런 나오는 겨울 코디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겹겹이 껴입을 날씨가 오고 있어요. 추워.